이 다리는 방바닥에 쓸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No. 안녕하세요. 복상훈 TV의 박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입니다. 도중에 색이 바뀌셨군요. 8년 만에 네. 갈 때를 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체도 신경 써야 되는. 네, 이제 누가 이제 막 들어가야죠. 자, 오늘은 제가 원래 체육관에 오시면 각 클로즈가 돼서 암바, 트라이앵글, 기무라 이 세 가지 기술 동작을 계속 연습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트라이앵글, 암바, 기무라 여기에서 수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을 같이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일단 클로즈가 돼서 암바를 들어가는데 수입이랑 섞어서 같이 갈 수 있어요. 플라워 수입이랑 섞어가지고. 그래서 소매를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 다리를 상대방을 제 쪽으로 쏠리게, 이렇게 엉덩이가 들리게 당겨주세요. 여기서 잡고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손을 요 상대방의 다리 사이로 이렇게. 그래서 요 손으로 상대방 말고 내 몸통을 좀 더 당겨주면서 이제 왼쪽 다리를 풀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그 다음에 요 다리를 고개 위로 쭉 감아주시면 그대로 안발을 쉽게 따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들어주고 손을 다리 사이로. 그 다음에 옆으로 풀어서 다리를 고개 위로 들어주면 다시로 근데 여기서 암바를 상대방이 안 되게 디펜스를 하려고 할 때 같이 수입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둘, 여기서 딱 들어올 때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제 다리 방향으로 계속 이동해서 암바를 못하게 만들어 주시면 이때 상대방이 움직이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 오른다리로 상대방 겨드랑이를 위로 쳐 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선은 이 다리는 방바닥에 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로 올라와 주시면 돼요. 이쪽에서 암바 시도할 때 상대방이 안 되게 이렇게 만들면 이 다리는 방바닥, 이 다리는 겨드랑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로 올라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암바랑 플라워 스윕을 같이 섞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는 또 트라이앵글 초크와 시저스 스윕을 또 같이 섞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대방이 양손 이렇게 배 위에 얹어져 있거나 배를 잡았을 때 소매 한쪽을 잡고 깃을 잡고 가슴을 풀러서 옆다리를 얹어서 상대방 팔을 뜯어내면서 몸을 틀고 이렇게 트라이앵글 초크 셋업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잡아주고 가슴 풀어서 여기 배 밟아주고요. 다리로 만져서 뜯어서 쭉 어깨 능선 타고 이렇게 엉덩이 풀어서 트라이앵글 초크 셋업. 네. 제가 틀었을 때 이 다리가 팔 위에 얹지 못하게 상대방의 팔꿈치로 이렇게 방해를 하면 그대로 밑으로 들어가서 상대방 배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 골반 찍었던 다리는 방바닥 쓸면서 상대방을 당겨주면서 좌우로 상대방을 이런 식으로 수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손이 이렇게 얹어져 있으면 잡고 다리로 요 원래는 요 위에다 얹어서 뜯어서 이제 트라이앵글 초크를 가져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안 되면 밑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다리 아래로 상대방 끌어당기면서 위로 당기면서 좌우 들어서 여기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굉장히 많이 기초로 연습하는 동작인데요. 기무라 꺾기와 기무라 스윕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상대방이 손이 배 위에 얹어져 있으면 사이에 올려서 이렇게 방바닥에 짚을 수 있도록 잡고 풀어서 여기 들어가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뒤로 들어가서 내 손목 잡으면서 상대방 팔을 이렇게 기무라로 꺾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잡고 살짝 틀어서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꺾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꺾기를 당하기 싫으니까 손을 숙이거나 힘을 줘서 버티게 되면 그때 스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숙이거나 힘을 주고 딱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선이 손바닥, 발바닥 찍고 그 다음에 양발 이렇게 그래서 옆으로 틀어서 쭉 그래서 배로 올라올 수 있는 스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어나서 상대방이 이렇게 버티거나 숙여버리면 손바닥 찍고 일어나서 옆으로 쭉 그래서 스윙으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클로즈가 돼서 물론 기본적인 암바 트라이앵글 기구라 셋업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 기본 3가지 그 셋업을 할 줄 안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기술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1타로 딱 공격을 하면 당연히 상대방이 디펜스를 합니다. 그러면 디펜스를 할 때 그 기술을 그냥 억지로, 어거지로 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암바를 시도하려면 암바랑 플라우스 같이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초크 시도하다가도 이제 시저스 스윙 같이 기무라 하다가도 기무라 스윙 같이 이렇게 섞어주시면은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은 좋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갈띠가 되신 우리 호주 형님하고 첫 번째 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옮기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박사부 TV의 박사범이었습니다. 네, 저는 어디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